안녕하세요. 뜨개질하는 10월대의 시엄마입니다. 이번에는요, 이제 겨울 준비를 해야 되겠죠. 추석도 다가오고 하는데 겨울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얇은 실을 가지고 탑다운 티, 탑다운 세타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목 위에서 떠내려오는 세타인데요. 아주 편안하고 쉽게 처음이니까 지금 탑다운 티 지금 제가 영상 찍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쉽게 한번 떠볼까 합니다. 요 실은 겨울 정원이라 해가지고 실이 아주 실도 부드럽고 실이 좋네요. 그래서 원래 신상품인데요. 겨울 정원 이 실을 가지고 탑다운 티를 한번 떠보는데요. 바늘은 위에 목부터 먼저 떠내려갈 거니까 3mm로 떠겠습니다. 목. 바늘. 목은 떠내려가면서 이제 접어가지고 목부터 마무리부터 하고, 목 마무리부터 하고 밑으로 아주 쉽게 떠내려갈 건데요.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3mm로 하면 요 실은 지금 실이 아주 얇지도 굵지도 않습니다. 좀 얇은 겨울 실 치고는 조금 얇은 편이죠. 얇은 편인데, 이 바늘은 3mm입니다. 줄바늘 3mm. 위에 밑에는 이제 목 마무리니까 마무리부터 시작하고 가니까요. 3mm로 뜨고 밑에는 4mm로 뜰 거예요. 4mm로 뜰 건데 여기서 목은 마무리 요 3mm 정도 하면 90코 한 90, 한 5코 요래 뜨면 되거든요. 일단은 코 잡는 거 옛날 코를 그대로 잡아볼 겁니다. 마코.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꽈졌다 그죠? 밑에 가고 위에 가고 이렇게 이렇게 코를 잡아 봅니다. 이렇게 마코를 잡습니다. 이렇게 한번 90코를 잡아 볼 거예요. 4개,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90코 잡아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20코거든요. 20코인데 90코를 잡아오겠습니다. 그래서 90코를 잡아보니까 적을 것 같아서 100코를 잡았어요. 100코를 잡아가지고 이실 자체가 실은 너무 부드럽고 좋은데요. 잡아보니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0호를 놨거든요. 100호를 잡았는데 여기서 고무단에는 첫 번째 고무단에는 지금 여기서부터 바로 고무단을 들어갈 거거든요. 하나는 겉뜨기, 하나는 안뜨기 이래가지고 바로 겉뜨기로 들어갈 건데 고무단을 한 7cm나 8cm 정도 뜰 건데요. 거기서는 붙이지 않고 그대로 뜰 겁니다. 붙이지 않고 그대로 고무단을 떠가지고 고무단을 뜨고 나서부터는 이제 붙여가지고 그대로 돌릴 거예요. 첫 코를 그대로 안뜨기부터 떠주고 돌려서 한 코는 겉뜨기 뜨고 이렇게 겉뜨기 뜨고 한 코는 돌려가지고 안뜨기 뜨고 이렇게 한 7cm나 8cm 정도 뜹니다. 바로 뜨고 돌려서 겉뜨기 뜨고 겉뜨기 뜨고 한 불에 목부터 마무리 해가면서 내려갈 거거든요. 실 돌려가지고 안뜨기 네, 실 돌려서 겉뜨기 네, 이렇게 안뜨기 겉뜨기 하면서 한 줄을 쭉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안뜨기, 겉뜨기 이렇게 쭉한 줄을 떠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한 줄을 떴는데요.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붙이지 않고 그대로 떨겠습니다. 붙여가 뜰까? 붙여가지고 그대로 또 내려갈까? 네, 여기서 붙여가지고 그대로 또 내려가겠습니다. 3mm로. 붙여가지고 또 내려가게 되면요. 목바늘보다 지금 요거 뜯는 거 굵은 게 좋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쫙 당겨 가지고 바늘 한 개로 가지고 뜨지 말고 두 개를 뜨세요. 두 개로 가지고. 두 개를 떠 가지고 뜨면요. 뜨기가 훨씬 더 편하고 좋아요.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대로 뜹니다. 안 뜨기로. 그대로 부처가 뜹니다. 붙여가지고 그대로 바늘 한 개로까지 뜨지 않고 지금은 두 개로까지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한 7cm나 8cm, 7cm로까지는 조금 짧을 것 같기도 하고 한 8cm나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고무단으로 하나 안뜨기 하나 그뜨기 이래가지고 한코 고무단으로 해가지고 떠가지고 둘레가 될 만큼 떠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한코 고무단으로 뜰 거니까요. 어렵지 않으니까 고무단만 한 7, 8cm 정도, 7cm, 8cm 정도 떠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 부분은 그대로 떠서 붙이기만 해가지고 반을 접을 거거든요. 반 접어가지고 이제 원을 만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 밑에는 바늘은 이제 4mm로 뜹니다. 밑에 이제 목바늘은 3mm로 뜨고 목에는 밑에는 몸통은 4mm로 뜰 거거든요. 그래서 한 7, 8cm 정도 떠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늘로 두 개를 가지고 뜨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바늘을 가지고 지금 뜹니다. 이제 목바늘을 한 데다가 이제 다 끼워가지고 줄이 좀 짧은 바늘 있잖아요. 목바늘로 가지고 뜨니까 아주 편하고 좋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바늘로 목바늘로 가지고 해가지고 한 7, 8cm 정도 떠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두 개로 뜨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요. 하나면 목바늘로 하니까 너무 쉽고 좋아요. 네, 이렇게 한 8cm 뜹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7cm 정도 되도록 떴어요. 7cm. 7cm 조금 넘었거든요. 조금 넘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늘 접을 겁니다. 바늘 접어가지고 한 볼에 떠서 내려갈 거거든요. 떠서 내려가도 되고 여기서 그대로 내려가도 돼요. 그대로 내려가도 되는데 여기서 저는 한 볼에 기어가지고 내려갈 겁니다. 여기서 양쪽으로 여기서 그대로 반딱 접어가지고 그대로 뜨면 되거든요. 여기서 그대로 바로 뜹니다. 여기 코하고 코가 걸려 있는 코하고 지금 처음에 잡았던 코 있죠? 코 잡았던 코하고 같이 이렇게 뜨면 되거든요. 이렇게 같이 겉뜨기로 뜰 거예요. 겉도 주고 여기도 붙였는 자리도 떠주고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는 안 뜨기잖아, 그죠? 안 뜨기도 지금 현재는 겉뜨기로 그대로 뜰 거예요. 안 뜨기도 그대로 전체적으로 겉뜨기로 뜰 겁니다. 이렇게 한 코씩만 걸어가지고 이렇게 한 코도 건너뛰면 코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를 건너뛰지 않고 그대로 지 코대로 그대로 다 뜹니다. 이렇게 코 바늘에 걸리는 코하고 지금 실 달리는 코 있잖아요. 실 처음에 코 잡았는 코하고 이렇게 같이 걸어서 같이 뜹니다. 이렇게 코 걸리는 코하고 코 잡은 코 있잖아요. 잡은 코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뜹니다. 지금은 붙이면서 안 뜨기, 겉뜨기를 뜨려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 겉뜨기로만 뜰 겁니다. 겉뜨기로만 떠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뜰 적에 안 뜨기, 겉뜨기로 뜨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대로 뜹니다. 전체적으로. 코 잡은 코와 코가 걸려있는 코하고 같이 하나씩 떠가지고, 이렇게 같이 깁어줍니다. 걸려있는 코하고 처음에 코 잡았던 코 있잖아요.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잡아가서 이렇게 같이 뜹니다. 한코
한뜨기 하고 밑에 코잡아놓고 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서 잡아서 뜹니다. 미끄러워가지고 잘안 빠져나오거든요. 이렇게 같이 걸어가지고 같이 뜹니다. 네, 이렇게 쭉 이제 한 줄을 다 이렇게 같이 기워가지고 다시 이제 또 영상을 찍도록 합니다. 한 줄을 이렇게 다 기울 거예요. 지금 코 바늘에 걸렸는 코 있잖아요. 이 코하고 지금 밑 처음에 첫 단에 코 잡은 코 있잖아요. 잡았던 코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뜹니다. 이렇게 뜨면 이제 이렇게 반 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이거 그대로 이제 떠내려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떠집니다. 밑에 바늘 놓가지고 안 기워도 그대로 같이 코를 잡아가지고 뜨게 되면 이렇게 그대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가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안 땡기거든요. 머리 이거 들어 있고 벗고 할 적에도 신축성이 있어서 잘 늘어나고 잘 돼요. 이렇게 기워주세요. 바늘로 깁다 보면 깁는 기워도 되는데 바늘로 안 깁고 이렇게 코를 뜨게 되면 충분히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같이 코 잡은 코하고 이제 걸려 있는 코하고 같이 뜹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떠가지고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좋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떠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목을 접어서 다 이제 붙었습니다. 붙으니까 이렇게 지금 요 안쪽이거든요. 안쪽이고 요 부분은 지금 현재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인데 여기서 이제 바늘을 4.5mm로 바늘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여기 붙을 적에는 그대로 3.5mm로 붙였어요. 3.5mm로 붙었고 여기서 바늘을 바꿔서 한 바퀴 뜹니다. 바늘을 바꿔가지고 4.5mm로 지금부터는 이제 떠내려갈 겁니다. 안뜨기, 겉뜨기. 맨한코 고무단으로 쭉뜰 거예요. 한코 고무단으로. 와, 4.5mm 바늘이 너무 굵어서 안 되겠네요. 4mm 떠야 되겠다, 4mm. 이 바늘이 너무 굵어요. 4.5mm를 넣어가지고 뜰라 했더니 바늘이 너무 굵어가 안 되겠네요. 놔두고 이 3.5mm로 한 바퀴를 뜨고 목은 3mm로 떴거든요. 붙일 적에는 요 3.5mm로 붙였어요. 붙였는데 지금 한 바퀴 그대로 뜨겠습니다. 3.5mm로. 여기서 그대로 안뜨기, 겉뜨기 그대로 뜹니다. 이렇게 안뜨기, 겉뜨기를 해서 한 줄을 쭉 뜨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늘려 나갈 겁니다. 이렇게 목선을 붙였으니까 표시가 바늘을 여기서 바로 바꾸니까 너무 굵어가지고 바늘이 너무 굵으니까요. 구멍이 뿡뿡 나는 게 모양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바늘 3.5mm 그대로 뜨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줄을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합니다. 그대로 고무단, 하나 고무단 그대로 안뜨기, 겉뜨기 떠가지고 한줄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렇게 3.5mm로 고무단을 하나 고무단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해가지고 한 줄을 떴거든요. 한 줄을 떴는데 여기서 3.5mm로 더 떠내려가기에는 하고 여기는 이제 지금 바늘이 없어서 못 뜨겠어요. 바늘이 없어서 더못 뜨고 내일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목은 너무 이쁘게 잘 됐다, 그죠? 라운드 목이 너무 이쁘게 잘 됐는데 여기서 바늘 4mm를 바꿔가지고 뜰라 하니까 지금 바늘이 없어요.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기서 3.5mm로 목바늘을 가지고 짧은 바늘을 가지고 바로 4.5mm로 갈게 아니고 여기 4mm로 갈게 아니고 여기서 목바늘을 가지고 한 바퀴 뜨면서 바로 뜨기에 그 뜨기마다 모두 다한 코씩 넓힐 거예요. 그 뜨기에 안 뜨기는 그대로 놔두고 그 뜨기만 한 코씩 다 넓힐 겁니다. 여기서 밑에다가 한 코를 뜨고 지코에다가 그대로 한 코를 떠주고 안 뜨기는 그냥 뜹니다. 그냥 떠주고 그 뜨기에만 한 코씩 다 늘립니다. 밑에 요 코에다가 걸어서 또 올리세요. 이렇게 뜨고 다시 또한 코를 떠주고 여기서 이제 안 뜨기에는 그대로 뜨고 그 뜨기에만 한 코씩 늘립니다. 그 뜨기에만 한 코씩 늘릴 거예요. 뜨고 또 바로는 그대로 떠주고 안 뜨기 뜨고 그 뜨기 코에서만 전체적으로 다한 코씩 늘립니다. 이렇게 늘리고 안 뜨기는 그대로 뜨세요. 그대로 뜨고 그 뜨기 코에서만 한 코를 늘려주고 여기 안 뜨기는 그대로 떠주고 여기서 그 뜨기 코 옆에 코 있잖아요. 이 코를 주워 올려가지고 한 코를 뜨고 그 뜨기는 그대로 떠주고 안 뜨기는 한 코는 그대로 뜹니다. 그 뜨기 코에서만 옆에 코 있잖아요. 요 코를 걸어 올려서 그대로 한 코를 떠주고 그대로 본코 뜨고 안 뜨기 한코 뜨고 이렇게 해서 한 줄을 쭉 뜨겠습니다. 한 줄을 다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그대로 걸어서 올리고 코는 그대로 떠주고 안 뜨기 뜨고 이렇게 해서 한 줄을 쭉 뜹니다. 한 줄을 뜨가 와서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뜨기에서만 다한 코씩 넓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뜨기는 두 코가 되고 안 뜨기는 한 코가 되거든요. 이래서 전체적으로 한 줄을 다 떴어요. 다 넓혀가지고 한 줄을 떴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4mm 바늘을 바꾸겠습니다. 4mm로 이제 뜰 거예요. 그대로 그 뜨기는 그 뜨기 안 뜨기는 안 뜨기 이제 이렇게 두 코, 그 뜨기는 두 코가 되고 안 뜨기는 한 코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뜨기는 두 코, 뜨고 이제 돌려서 안 뜨기는 안으로 뜨고 그 뜨기는 그대로 그 뜨기로 뜨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cm 정도 뜹니다. 똑같이 이제 두 코, 한코 해가지고 안 뜨기는 한 코, 그 뜨기는 두 코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한 3cm 정도 떠가지고 이제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합니다.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넓히면서 내려갈 거거든요. 한 3cm 뜨고 나서 또 이제 넓힐 거예요. 안 뜨기는 한 코, 그 뜨기는 두 코. 네, 이렇게 계속 이제 한 3cm 떠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4mm입니다. 4mm 바늘로 뜹니다. 이렇게 4mm 바늘을 바꿔가지고 한 줄을 떴는데요. 한 줄을 떴는데 우리가 탑다운 옷을 떠가지고 옷을 입어보면 뒷목으로 같은 앞하고 뒤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잘 넘어가거든요. 옷 자체가 뒤로 넘어가잖아. 그죠? 뒤로 넘어가고 옷이 뭔가가 목에서 안 편한 것 같고 그렇거든요. 코바늘도 마찬가지, 대바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뒷목에다가 지금 옷은 여기다가 대도리를 한세 번쯤 해줄 거예요. 세 번. 지금 현재 150코인데 여기서 지금 딱 절반으로 나눴어요. 절반. 150코를 가지고 이제 75코씩 절반 나눴는데 여기 75코니까 여기서 일단은 30코를 뜨고 대도리를 한세번 정도 할 겁니다. 목 뒷목 부분만 한세단 정도 더 올릴 거예요. 30코 뜨고 하나 둘
30코 뜨고 가이고 반대쪽에 30코를 남겨놓고 되돌이를 하겠습니다. 30코가 남을 때까지 뜨가갑니다. 이제 코수를 늘리고 이제 다 해놓으니까 너무 이제 바늘도 바꾸고 해놓으니까 뜨기도 편안하다 그죠? 이제 안 뜨기는 한 코, 그 뜨기는 두코 해가지고 앞부분에서 3cm 정도 뜰 거거든요. 앞부분에서 3cm 정도 뜨고 또 늘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쭉 뜨면서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보면 이제 치수를 3cm 뜨고 늘키고 5cm 뜨고 늘키고 이러다 보면 코수가 이제 팔 나와 또될 어깨 부분이 다될 정도 되거든요. 그래 되면 이제 미끼장이 한 25cm 정도 떠야 되거든요. 25cm 정도 뜨다 보면 이제 팔을 낼 거예요. 20, 한 2에서 23, 4, 5, 요 정도. 기장을 한번 입어봐 가면서 할 거예요. 네, 한번 세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양쪽으로 반대쪽 처음에 30코 반대 요 지금 뒷목이거든요. 뒷목이니까 반대쪽에 여기 양가에는 30코 가운데는 15코 30코씩 하니까 여기가 이제 15코 남았어요. 15코를 가지고 이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는데 여기서 15코씩 한번 왔다가 가면서 이제 20코까지 갈 거예요. 되돌이 할 때는 첫 코는 뜨지 말고 그냥 항상 빼주세요. 빼줘야만이 단수가 차이 날 때, 요한 단씩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표시가 없도록 항상 되돌아가면서 첫 코를 빼줍니다. 맨 처음에 15코입니다. 가운데. 목 부분이 뒤로 옷이 넘어가는 것 같이 옷이 뭔가가 안 편해요. 입을 때 보면. 이렇게 뜨고, 여기까지 왔다 그죠? 15코까지 와가지고, 이제 방향 바꿔서 지금 현재 이래 갔다 해 돌아갑니다. 첫 코는 그냥 빼줍니다. 첫 코는 그대로 빼주고, 양쪽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15코잖아요? 그 다음에는 10코까지 갈 거예요. 10코. 여기서 요 표시해놓은 자리 있잖아요. 여기서 10코까지 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대로 떠주고 첫 코는 빼고 그대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되돌이 해준 부분이잖아, 그죠? 되돌이 해준 부분에도 이제 그대로 똑같이 뜨세요. 그대로. 여기서 걸어주고 갔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10코를 더 뜹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떠주고, 이제 반대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15코, 그 다음에는 10코를 갑니다. 반대쪽에 10코, 여기서만, 또 여기도 10코입니다. 첫 코는 그냥 이렇게 걸어줍니다.
걸어주고 뒤로 갈 적에 생긴 대로 그대로 가세요. 바로는 바로 안뜨기는 안뜨기 이렇게 안뜨기 긋뜨기로 해가지고 그대로 돌아갑니다. 되돌이 해줬는 부분도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되돌이 해줬는 부분도 그대로 이제 여기서 열 코를 더 뜨가 갈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코를 뜨고 다시 이제 또 되돌아갑니다. 뒤쪽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방향 바꿔가지고 가면서 또 여기서 그대로 갔으면서 여기서 또이 부분 반을 했잖아요. 되돌이 했는 부분에서 또열 코를 그대로 또 가세요. 갔다가 다시 또 되돌아옵니다. 되돌이 했는 부분 끝까지 그대로 돌아갈 적에는 항상 이렇게 그대로 코를 그대로 걸어주세요. 걸어주고 그 다음 코부터 뜹니다. 그대로 이제 되돌이 했는 부분하고 그대로 갑니다. 여기는 지금 맨 처음에 되돌이 했는 부분이잖아요. 뒤로 보면 표시가 없어요. 표시는 없는데 단수가 높아져 있죠. 목 부분에만 이렇게 되돌이를 해주고 그 외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똑같이 뜹니다. 둘, 요 부분이 되돌이 했는 부분이 표시가 난다, 그죠? 요 되돌이 했는 부분까지 떠주고, 여기서 또 10코를 뜹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를 떠주고, 지금 그러니까 목이 요만큼 올라왔다, 그죠? 요만큼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대로 갑니다. 방향을 바꿔가지고, 요 되돌이 했는 부분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 안뜨기는 항상 첫 코는 그대로 빼주고 그 다음 코부터 이제 뜨가 갑니다. 이렇게 목 부분을 이렇게 또 올려놓으면 옷이 입어도 편안해요. 뒤로 안 넘어가고 뭔가가 어색하지 않고 코바늘 또 우리가 탑다운에 그대로 뜨잖아요. 그대로 떠놓으면 여름이니까, 코바늘은 주로 이제 여름 옷이니까, 뒷목도 많이 파져도 괜찮고, 한데, 지금 겨울옷은 너무 많이 파지면은, 모양도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탑다운 할 적에, 이렇게 뒷목도 올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 여기 지금 딱 해놓은 자리가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 그죠? 이럴 때는 그대로 첫코를 떠주고 또 이제 이렇게 요 부분만큼만 조금 당겨 떠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표시가 나죠. 봅시다. 여기서 한번더 해줘야 될지. 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다 되돌이를 안 해줘도 될것 같거든요. 높이가 요만큼 됐으니까 그대로 이제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18코가 한쪽에 18코씩 남았어요. 18코씩 남았는데 여기서 요 마지막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가겠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잠깐만요. 반대쪽에 여기 참 반대쪽에는 10코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네, 여기서 이제 한번더 마지막 하나 둘셋넷 9코 남았거든요. 9코고 남고 반대편에도 지금 보면 여기서 9코가 남았어요. 둘넷 여섯 여덟 9코가 남았거든요. 지금 9코가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되돌입니다. 이제 되돌이는 이제 더 이상 안할 거거든요. 이제 끝이 났어요. 여기서 이제 그대로 돌아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9코 남겨놓고 그대로 되돌아 가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대로 막 돕니다. 3cm까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되돌이도 없고 이제 그냥 떠내려가면 돼요. 마지막 한 코, 첫코 빼주고 두 번째 코 뜨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대로 이제 떠가 갑니다. 이제 그대로 빙글빙글 돌릴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뜨고 나면 이렇게 목이 뒤쪽이 이렇게 많이 넓어졌잖아, 그죠? 이렇게 그대로 뜹니다. 예, 끝까지 가가시고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요 붙인 처음 여기 표시한 부분 있죠? 여기까지 뜰 겁니다. 마지막 되돌이 했는 부분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대로 떠가지고 이제 그대로 떠가 갑니다. 네, 이제 표시해놓은 부분까지 이제 표시해놓은 부분이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가 등판이 되는 겁니다. 등판. 이렇게 됐어요, 목이. 뒤로 뒤집어 놓고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많이 나는데, 지금 앞판에는 표시가 요렇게. 뒷판에는 요렇게 조금 올라왔고요. 앞판에는 그대로입니다, 앞은. 여기 지금 앞부분이거든요. 앞부분에는 그대로 있고, 뒷판에만 요렇게 되돌이를 해줬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앞에서 3cm 정도 떠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그대로. 더 이상 늘리고 하는 거는 없으니까 이제 그대로 뜹니다. 그대로 떠서 한 3cm 정도 떠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기서 3cm만 뜨려고 그랬는데요. 뜨다 보니까 4cm가 됐어요. 4cm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그대로 안 뜨기에 전체적으로 또한 코씩 넣을 겁니다. 안 뜨기에. 안 뜨기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뜨기는 그대로 뜨고 안 뜨기마다 한 코씩 넓힐 겁니다.
초코 그대로. 오. 목바늘을 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목바늘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주문해놓은 바늘이 아직 안 와가지고요. 이제 지금 이렇게 겉뜨기로 두 코를 그대로 뜹니다. 그대로 뜨고, 안 뜨기에서 한 코를 늘리는데, 요코 있잖아요. 요 매듭 보이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대로 여기서 안뜨기 한코 뜹니다. 안뜨기 한코 떠주고 여기서 본코 그대로 한 코를 뜨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 두 코를 그대로 떠줍니다. 그대로 떠주고 여기서 이제 또 안뜨기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대로 안뜨기 한 코를 뜨고 또 이제 본코 그대로 그러면 두 코가 두 번이 완성이 됐는데요. 안뜨기 두 코, 겉뜨기 두 코, 안뜨기 두 코, 겉뜨기 두 코, 그렇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겉뜨기를 또두 코를 뜨고, 또 여기서 안뜨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 두 개를 넣고, 그러면 이렇게 크기가 이제 조금 더 벌어지죠? 안뜨기를 또 여기 걸어가지고 그대로 떠주세요, 안뜨기를. 이렇게 해서 안뜨기 전체적으로 다 늘려가지고, 이제 안뜨기는 지금 여기서 2cm만 뜰 거예요. 안뜨기 늘린 자리는. 그러면 겉뜨기가 너무 길어 보이지 않도록 여기서 한 2cm만 뜨고, 겉뜨기에서 또한 코를 늘릴 겁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리가 한 2cm 전체적으로 다 늘린 상태로 2cm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한 2cm 정도 떠졌거든요. 2cm 정도 떠졌는데 이 겉뜨기에서 또 이제 한 코를 넓힐 겁니다. 겉뜨기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 코를 넓혀가지고 또한 5cm 정도 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바로를 한 코를 뜨고 가운데 거를 한 코를 걸어 올려서 이렇게 한 코를 떠주고 이제 본코 그대로 또 뜨고 그러면 세 코가 됐다 그죠? 두 코에다가 세 코를 만들어 줍니다. 두 코에다가 실 돌려서 안뜨기 두 코를 뜨고 안뜨기가 두 코잖아요. 겉뜨기를 한 코를 떠주고 여기서 한코 겉뜨기 요 옆에 있잖아요. 밑에 칸에서 한 코를 끌어 올려서 그대로 이렇게 한 코를 떠주고 또본코 그대로 뜨고 그러면 세 코가 됐죠.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또한 줄을 뜹니다. 겉뜨기 떠주고 여기서 이제 끌어 올려가지고 그대로 뜹니다. 뜨고 이제 여기 본코 그대로 떠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표시를 해놨잖아요. 지금 세 무늬가 지금 완성이 됐는데요. 두 코짜리가 지금 이제 세 코씩 됐어요. 지금 두 코짜리가 세 코씩 됐는데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코수를 다 늘려가지고 한 3cm나 한 4cm 정도 뜰 겁니다. 이렇게 쭉 뜨시고 또 주고 또 이렇게. 네. 이렇게 코를 늘려가지고 한 5cm 정도 뜰 겁니다. 5cm 뜨고 또 안뜨기 한 코를 또 늘려가지고 한 3cm 정도 뜨면 8cm 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암홀 자체가 여기서 한 20, 한 3, 4 정도 되면은 8을 네모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제 또 이렇게 코 늘려가지고 한 5cm 정도 뜬 다음에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한 5cm 정도 뜨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cm 정도 떠졌거든요. 여기서 5cm 정도 떠졌는데, 겉뜨기 3코하고 안뜨기 2코 해가지고 한 5cm 정도 떠졌거든요. 5cm 떠졌는데, 여기서 이제 안뜨기에서 또한 코를 넓힐 거예요. 한 코. 안뜨기에 한코 넓혀가지고 여기는 2cm 정도 뜰 겁니다. 안뜨기 넓히는 거는. 그러고, 그 다음에 또한코더 늘리면 한 5cm 정도 뜨고, 이렇게 해가지고 뜰 겁니다. 여기서
안뜨기 한 코를 더 늘려가지고 2cm 정도 떠졌는 게 이렇게 보이죠? 처음에 여기는 한코그 뜨기 늘려가지고 이렇게 요만큼 떴고, 그 다음에 안뜨기 늘려가지고 2cm 정도, 그리고 그 뜨기 한코 늘려가지고 한 5cm 정도 늘렸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안뜨기로 늘릴 거예요. 안뜨기 여기서 한 코를 뜨고 두 코째 요거를 그대로 걸어, 안뜨기로 걸어서 안으로 그대로 안뜨기로 떠줍니다. 이렇게 세 코. 그리고 그 뜨기로 하나, 둘, 세개 뜨고, 안뜨기로 한 코를 뜨고, 두 코잖아요. 한 코를 뜨고, 두 코째 코를 걸어서 그대로 안뜨기를 한 코를 뜰게요. 이렇게. 뜨고, 본코 그대로 뜨고. 그러면 두 번째 코가 이제 늘려졌다. 그죠? 늘려지고, 세코 그대로 뜨고, 하나, 둘, 세 코를 뜨고, 그리고 또 이제 안뜨기 한 코를 뜨고, 두 번째 코에서 이한 코를 걸어가지고 그대로 안뜨기로 그대로 뜹니다. 그대로 뜨고, 안뜨기 본코 그대로 뜨고. 그러면 이제 안뜨기가 세 코씩 된다. 그죠? 여기서부터 안뜨기 세 코, 그 뜨기 세 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를 한 2cm 정도 뜰 거예요. 이렇게 한코 늘려가. 2cm 정도 뜰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계속 안뜨기 한코 뜨고, 이제 두 번째 코에 거 걸어가지고 그대로 안뜨기 한 코를 떠주고, 본코 그대로 뜨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코수를 늘려가 한 2cm 정도 떠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전체 코를 늘켜가지고 한 2cm 정도 뜰 겁니다. 2cm 떠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뜨기 세 코, 겉뜨기 세 코를 지금 2cm 떴거든요. 2cm 뜨고 나서는 이제 겉뜨기를 네 코를 만들 거예요. 겉뜨기를. 겉뜨기에서 이제 지금 한 코를 늘립니다. 한 코를 떠주고, 가운데 코에다가 한 코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때 거 올려서 그대로 한 코를 뜹니다. 한 코를 떠주고, 본코 그대로 떠주고. 그러면 나머지 한 코를 뜨고, 그러면 가운데 한 코가 늘어났다, 그죠? 가운데가 한 코를 늘어려가서 이제 지금 겉뜨기가 네 코가 됐어요. 겉뜨기가 네 코가 되고, 안뜨기는 세코 그대로 떠주고, 그대로 뜨고, 겉뜨기 한코 뜨고, 지금 겉뜨기 가운데 코에서 한 코를 걸어 올려서 한 코를 뜹니다. 한 코를 떠주고, 본코 그대로 떠주고, 이렇게. 겉뜨기를 표시가 안 나도록 한번 늘려봅시다. 겉뜨기를 늘려가지고 뜨다 보니까 표시가 나거든요. 표시가 안 나도록 한번 꼬아서 한번 늘려봅시다. 요거를 걸어 올릴 적에 함부로 꼬아가지고 걸어주세요. 그래서 한번 뜨고, 이 자체를 본코 그대로 뜨고, 그러면 표시가 안날것 같아요. 예. 이렇게 안뜨기 세 코를 떠주고, 겉뜨기 늘릴 적에 첫코한 코는 떠주고, 뜨고 이그 코를 밑에 코를 걸어 올리잖아, 그죠? 여기서 바로 하지 말고 그대로 한번 꼬아줍니다. 이렇게 꼬아가지고 그대로 한 코를 떠주면 표시가 덜날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한번 떠보면 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면 표시가 덜날것 같아. 여기서 첫코 늘리는 부분보다 요두 번째, 세 번째 늘리는 부분이 표시가 없다, 그죠? 늘리는 부분을 꼬아가지고 늘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세 코를 뜨고, 늘릴 때그코한 코를 떠주고, 이 코를 걸어 올려가지고, 걸어 올릴 때 바로 이렇게 끼지 말고 코를 돌리세요. 돌려가지고 바로 이렇게 떠주면 표시가 덜날것 같거든요. 이렇게 쭉 이제 또한코한 줄을 늘려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겉뜨기 네 코자, 이렇게 겉뜨기에 한 코씩 늘리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코씩 늘리고, 안뜨기는 세 코씩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하니까 지금 요게 처음에 코 잡을 때총 100코잖아, 그죠? 100코니까 지금 몇 번째 늘렸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늘렸거든요. 다섯 번째 늘리니까 여기 지금 총 300, 350코예요. 350코.
이제 더 이상 안 늘려도 되겠는데, 나중에 또 이제 한 5cm 정도 떠가지고 보고, 이제 조금 더 늘려야 하겠다 하면 늘리고, 안 그러면 그대로 둬도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코안 뜨기, 겉뜨기 네 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네, 그렇게 꽈서 늘리니까 표시가 덜 난다, 그죠? 그대로 걸어 올리는 코보다 꽈서 올리는 코가 훨씬 더 이쁘게 나오네, 그죠? 한번 보세요. 여기는 그대로 올렸는 코고, 여기는 꽈서 올리는 코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올리는 코보다 꽈서 올려놓으니까 표시도 안 나고 훨씬 더 이쁘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5cm 정도 떠가지고 또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늘리는 코를 걸어가지고 꽈서 뜨니까 표시도 안 나고 훨씬 이쁘게 나오네요. 네, 이렇게 7cm 떠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늘키려 하면 여기서 지금 늘켜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코수를 세 보니까는요, 코수가 지금 한번 늘키기를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늘켰잖아요. 다섯 번을 늘키면서 5, 25, 250코가 늘어났어요. 250코. 그러면 지금 현재 총 350코거든요. 총 350코면 충분하게 지금 몸판하고 팔하고 지금 소매하고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대로 팔 나올 때까지 지금 여기서 한 20, 한 3cm 정도 뜨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cm를 떴기 때문에 한 3cm 정도 더 떠가지고, 지금은 그대로 여기서 안뜨기 3코, 겉뜨기 4코 이래가지고 계속 20, 한 3cm까지 그대로 뜰 거예요. 그대로 떠가지고 팔낼 적에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총 여기서부터 22cm를 떠줬어요. 22cm. 지금 현재 요 판이 지금 앞판이거든요. 앞판이고, 지금 요 뒤편이, 요게 이제 요 편이 뒤판이에요. 핀 꽂아지는 부분이, 핀 꽂아지는 부분에서 대도리를 해줬는 표시거든요. 그 표시니까 왕복 여기서 4단을 떠주니까, 여기서 요만큼, 뒤판이 요만큼 길어요. 그죠? 앞판보다 내판만큼 길지요. 대도리 해준 만큼. 그러니까 뒤판이 요 목에서부터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내리면 목선이 조금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도록 해가지고 뒤판을 대도리를 해줘가지고 조금 길도록 떴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팔을 붙일 거거든요. 팔. 지금 현재 여기서 팔하고 몸통하고 지금 갈라놨어요. 지금 갈라놨는데, 여기서부터 총 지금 현재 350호예요. 350호. 350호를 가지고 양쪽 팔에 73코씩 해주고, 양쪽 팔에, 요 지금 팔에는 73코, 요쪽 팔에도 73코를 하고, 가운데 몸판은 102코씩을 했어요. 102코. 요렇게 하면 한77 사이즈 정도 티사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늘려가지고 목선을 이렇게, 이 지금 전부 다 표시만 해놨죠. 표시가 하고, 여기서 지금 이제 앞판을 이렇게 쭉 여기서 떠가가 가지고 왼쪽 편에, 여기 지금 앞판이거든요. 여기서는 붙이지 않고 그대로 쭉 떠가갑니다. 떠가가가지고 왼쪽 편에 가서 겨드랑이 밑에 가서 붙일 거거든요. 붙이는데 여기서 코수를 한 3코 정도 넓힐 거예요. 넓혀가지고 이제 묶어서 갈 거거든요. 양쪽에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지금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금 총 22cm입니다. 22cm를 뜨고 양쪽 팔에는 지금 75코. 73코씩 하고, 가운데 몸통은 102코씩 했어요. 앞판에도 102코, 뒤판에도 102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겨드랑이에서 한 3코 정도 넓게가 갈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그대로 몸판 그대로 떠가갑니다. 여기서는 팔은 지금 표시를 해놨거든요.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 바늘로 원통으로, 이제 팔만 빼고 원통으로 떠가갈 거예요. 팔은 이렇게 이제 빼놓고 겨드랑이 밑에서 이제 그대로 나중에 이 바늘로 와가지고 다시 할 거거든요.
뜰 거니까 여기는 이제 그대로 뜨가 갑니다. 네, 그대로 이제 표시만 해놓고 앞판을 쭉 떠가지고 겨드랑이 밑에 가서 왼쪽 겨드랑이 밑에 가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바퀴까지만 이 무늬를 넣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무늬는 안 들어갈 겁니다. 밑에는 민자로 그대로 뜰 거거든요. 여기서 겨드랑이 붙이는 부분까지 왔거든요. 겨드랑이 붙이는 부분까지 왔는데 여기서 겨드랑이 붙일 적에 여기서 세 코만 넓혀줄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세 코를 걸어서 세 코를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대로 갑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무늬를 뜨지 않고 그대로 갈 거예요. 이제 뒷판입니다. 요새 붙었는 자리는 이제 뒷판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늬를 넣지 않고 그대로 민자로 그대로 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무늬를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제 그대로 이제 여기서 무늬를 넣지 말고 그대로 갑니다. 여기는 뒷판입니다. 뒷판부터 먼저 무늬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대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세 코씩을 늘리게 되면 이제 110코가 되는 거죠. 110코 한 판이 그럼 220코다 그죠? 이렇게 겨드랑이 밑에까지 떠서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세 코를 감아줬거든요. 이렇게 반대쪽 겨드랑이 밑에까지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여기서 겨드랑이 밑에까지 왔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세 코를 늘려주고 갑니다. 하나, 이렇게 감아주세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겨드랑이 밑에 세 코씩 양쪽 겨드랑이 밑에다가 세 코씩 늘렸어요. 세 코씩을 긁고 이제 여기서 그대로 갑니다. 여기서 팔은 뜬거 남겨놓고 팔 남겨놓고 이제 그대로 갈 겁니다. 남겨놓고 이제 몸통만 이제 그대로 떠가 갈 거예요. 몸만 그대로 이 몸통 남겨놓고 팔은 그대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대로 민자로 그대로 갑니다. 미리아스 뜨기로. 미리아스 뜨기로 이제 세 코를 늘려가지고 겨드랑이 밑에 세 코를 걸어줬어요. 걸어주고는 이제 그대로 이제 뜹니다. 미리아스 뜨기로 전체적으로 미리아스 뜨기 뜹니다. 네, 이렇게 이제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미끼장이 될 때까지 여기서 한 겨드랑이 밑에다가 한 5cm 정도 그대로 떠가지고 지금 이대로 떠가지고 겨드랑이 밑에다가 양쪽에 꽈배기를 한 줄씩 넣어 가든지 해가지고 한 5cm 정도 뜨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팔은 내놓고 몸통만 한 5cm 정도 뜹니다. 한 5cm 정도 뜨고는 겨드랑이 밑에다가 꽈배기 한두 줄씩 넣어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5cm 뜨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서 그대로 떠가지고 민자로 그대로 붙여주고 민자로 그대로 메리아스 뜨기로 그대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몇 대를 가져가 뜨다가 보니까 모양이 안 나고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풀어가지고 요세코 그런 자리 있잖아요. 세코 그런 자리를 양쪽에 이렇게 겉뜨기가 네 코가 있으니까 안뜨기 세 코를 양쪽으로 줬잖아요. 그 주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 그대로 양쪽으로 세 코씩 주고 여기다 가운데다가 안뜨기를 세 코를 넣어가지고 그대로 떴습니다. 양쪽 겨드랑이 밑에다가 이렇게
안뜨기를 세 코씩 줘가지고 이렇게 떴거든요. 지금 다섯 단을 떴었어요. 다섯 단 떴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대로, 여기서부터 다섯 단 붙여가지고 그대로, 이제 다섯 단을 무늬 넣고 그대로 떴거든요. 떴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섯 단 뜨고는 지금부터 이제 메리야스 뜨기를 갈 겁니다. 메리야스 뜨기로 가면 이제 밑에가 조금 펑덩해지죠. 위에는 붓고 밑에는 이제 조금 펑덩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밑에다가 무늬를 꽈배기 무늬 안 넣고 그대로 한 30cm 정도 여기서 콘 여기 세코 늘린 자리 있잖아요. 겨드랑이 코 붙은 자리 여기서부터 한 30cm 정도 떠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30cm 정도 뜰 겁니다. 밑으로. 네, 이렇게 해서 밑단을요. 한 28cm 정도 뜨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한 28cm 정도 떴었거든요. 떴었는데 여기서 실이 마무리가 돼가지고 그대로 이제 실 맞았던 거 놔두고 팔부터 한번 떠 보겠습니다. 또 팔을 코를 잡아가지고 여기서 몸판 떠 내려갈 적에 여기서 세 코를 잡아가 갔잖아. 그죠? 세 코를 잡아가 갔는데 여기서 팔은 여기서 네 코를 잡아줄 거예요. 네 코. 여기서 이제 무늬를 똑같이 해주기 위해 가지고 팔에는 네 코를 잡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네 코를 잡으면 지금 여기서 겉뜨기가 네 코고 안뜨기는 세 코씩이잖아요. 그래서 겉뜨기하고 이제 똑같거든요. 그래서 코수를 여기서 네 코를 잡아 가지고 가겠습니다. 세 코만 잡아가도 되는데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무늬를 똑같이 안뜨기는 3개, 겉뜨기는 4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팔은 4코를 잡아야 되겠네요. 요거를 나중에 혹시나 깁을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길이를 조금 이제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실을 짧은 뜨기로 한번 해가지고 엮었어요. 엮고 4코를 그대로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네 코를 잡았습니다. 네코 잡으면 겉뜨기가 네 코다, 그죠? 여기서 안뜨기 세 코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겉뜨기가 네 코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팔은 민자를 뜨지 않고, 메리야스 뜨기를 뜨지 않고 그대로, 여기는 이제 팔 요자 사태는요, 그대로 떠 내려갈 겁니다. 여기서부터 10cm를 떠 내려갈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10cm 떠가지고, 긴 팔이 아니고, 한, 반팔보다 조금 더 길게, 요렇게 반팔 정도, 반팔티를 뜰 겁니다. 반팔티를 떠가지고, 보고, 나중에 이제 떠가지고, 보고, 입어보고, 긴 팔을 뜨든지 하도록, 그대로 지금은 이제 요렇게, 코수를, 네 코를 줬었거든요. 네 코를 주수가 이제 그대로 떠내려갑니다. 여기서 한 10cm나 15cm 정도 뜨면 반팔 되거든요. 반팔 티를 일단은 떠보겠습니다. 그대로 이제 여기서 네 코를 주워 놓으니까 코수는 똑같아요. 여기서 그대로 안뜨기 3개, 겉뜨기 4개 이렇게. 지금 내려오던 그대로 떠내려갑니다. 여기서는 팔은. 예, 겉뜨기는 4코, 안뜨기는 3코입니다. 지금 몸판 떠 내려온 코수 있잖아요. 그대로 떠 내려갈 거예요. 여기서 코는 줄이지 않고 그대로 떠 내려갈 겁니다. 겉뜨기는 4코, 안뜨기는 3코. 지금 현재 내려오던 그대로 떠 내려갑니다. 여기서 한 15cm 정도 뜰 거예요. 한 15cm 정도 뜨면 반팔 되니까 겨드랑이 밑에서 한 15cm 정도 떠가지고 이제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팔은 두 개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떠가지고 영상을 찍습니다. 15cm씩 양쪽 팔은 15cm씩 뜨고 몸통은 이제 30cm, 30cm나 31cm나 요래 돼가지고 밑에 단 마무리하도록 또 이제 요 지금 3개 4개를 뜰 거거든요. 3코 4코 안뜨기 겉뜨기 밑에 단을 그렇게 뜰 거니까 한 30cm 정도만 떠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팔은 15cm 뜨고
몸통은 한 30cm 정도 뜨고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대로 코잡아는 그대로 내려갑니다. 네, 이제 여기서 30cm가 떠졌거든요. 30cm가 떠졌는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그대로 마무리를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네코 겉뜨기, 세코 안뜨기를 만들어 가지고 한 3cm 정도 뜬 다음에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바늘로 바꿔야 되거든요. 바늘 바꿔 가지고 3.5mm로 이제 35mm로 바늘을 바꿔가지고 뜨면서 10코에 한 코씩을 늘리겠습니다. 10코에 3.5mm로 한 밑에 너무 졸려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쪽에 무늬 두 개를 늘리려고 그러면 앞판에 7코, 뒷판에 7코 이렇게 늘릴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10코니까 12코를 뜨고 늘리면 되겠네. 12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아, 한 번에 무늬를 나가가야 되겠습니다. 떠가지고 하지 말고. 세 개, 네 개, 겉뜨기. 안뜨기는 세 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안뜨기는 3코, 겉뜨기는 4코.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러면 지금 현재 10코다, 그죠? 하나, 두개 뜨고, 두코 뜨고, 여기서 한 코를 끌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안뜨기 3코를 만들고 지금부터는 겉뜨기 또 12코 4코 갑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겉뜨기 4개 돌려가지고 안뜨기 3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4개 뜨고 안뜨기 하나, 둘, 세개 뜨고 돌려서 하나 네코뜰 차례에 12코째 하나에 뜹니다. 하나 늘려주고 그대로 떠주고 세 개, 네개 안뜨기 하나, 둘, 세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쭉 늘리면서 요거를 한 바퀴만 이제 요렇게 코 맞추면서 늘키고 그다음부터는 한 3cm 요 바늘 3.5mm 바늘로 한 3cm 정도 요렇게 뜰 겁니다. 떠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요. 코 막음으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12코째마다 늘리면서 여기다가 3코를 더 떴네요. 지금 여기서 늘게 갈 겁니다. 네, 이렇게 쭉 늘리면서 이제 떠가지고 마무리까지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30cm가 다 떠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고무단도 아닌 위에처럼 이대로 마무리하면 마무리 올라가고 하니까 요 위에 것처럼 아, 겉뜨기 4코, 안뜨기 3코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한 3cm 정도 떠가지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마무리를 하게 되면 이제 바늘도 바꿔야 되고 하니까 이거를 밑에 쫄리도록 안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코를 조금 넓힐 겁니다. 한 14코나 무늬가 한두개 정도 늘어나도록 그렇게 늘릴 거예요. 그렇게 늘리려 그러면 지금 안뜨기부터 하나, 둘, 세 코를 떴어요. 세 코를 뜨고 겉뜨기 4코. 하나, 둘, 세 개. 네 코를 뜨고
그리고 이제 겉뜨기, 안뜨기 3코. 안뜨기에서 항상 늙힐 겁니다. 겉뜨기에서 늙히지 않고 안뜨기에서 늙힐 건데, 한 면에 앞판에 7코 늙히고 뒷판에 7코 늙히고 이렇게 할 겁니다. 코수를 정확하게 세지는 않았는데 13코 뜨고 한번 늘리고 한 번은 12코 뜨고 한번 늘릴 거고 이렇게 늘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겉뜨기는 4코, 위에 무늬처럼 이렇게 안뜨기는 3코, 겉뜨기는 4코, 13코 뜨고 늙히고 한 번은 14코 뜨고 늙히고 이렇게 하면 코수가 아마 맞아질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고 또 이제 4코 그대로 뜨고 얘기하고 여기서 이제 한번 늙혀 갈 겁니다. 네, 이렇게 쭉 맞춰 가지고 세게 네개 해 가지고 한 3cm 정도 떠 가지고 마무리할 거거든요. 마무리는 코 마감으로 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전체 다떠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코를 늙혀 가지고 안뜨기에서 늘립니다. 안뜨기. 겉뜨기는 4코 돌려서 안뜨기는 3코. 네, 이렇게 쭉 떠가지고 돌아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팔을 한쪽 팔 이렇게 떠가지고 마무리까지 마무리를 코바늘로 이렇게 했어요. 코바늘로 하고 밑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코바늘로 마무리해가지고 이렇게 3cm 요 뜨기를 안뜨기는 3개, 겉뜨기는 4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마무리를 해가지고 코바늘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한쪽 소매만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거든요. 이 코는 이제 다 똑같이 잡아가지고 단수도 똑같이 떴어요. 똑같이 떴으니까 마무리하는 방법만 이제 하면 될것 같아가지고 몸통하고 한쪽 팔은 지금 다 마쳤거든요. 마쳤는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시작했는 부분에서 마무리를 시작합니다. 마무리 시작하는데요. 첫 코를 뜨고 두 번째 코 떠가지고 뒤에 거를 이렇게 뒤집어 세워주세요. 이렇게 코를 전체적으로 다 겉뜨기, 안뜨기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다 겉뜨기로 뜹니다. 겉뜨기로 떠가지고 뒤에 거를 이렇게 뒤집어 세워주세요. 이렇게. 첫 코를 떠가지고 뒤에 거를 이렇게 뒤집어 세워주세요. 이렇게 겉뜨기로 떠가지고 이렇게 뒤에 거를 끌어서 이렇게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코 마감하는 거다, 그죠? 이렇게 코를 마감을 해요. 안뜨기, 겉뜨기 상관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겉뜨기로 뜹니다. 겉뜨기로 뜨면서 이렇게 뒤에 거를 이렇게 넘겨주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마감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코바늘 뜰 적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네, 여기서 소매 길이는요, 딱 14cm를 떴어요. 14cm를 떴는데, 코바늘은 지금 여기서 모사용 4호바늘을 이용합니다. 뭐, 끈티 끝에 이렇게 마감을 이렇게 코를 다 뒤집어 세웠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코 마감을 했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놔두니까 조금 모양이 이렇게 코바늘 깠던 것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끝 코바늘로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코바늘을 가지고 여기서 사슬뜨기를 하나, 둘, 3코, 사슬 3코를 해가지고 제자리다가 한 길긴뜨기로 한 코를 뜹니다. 한 코를 떠가지고 하나, 둘, 3코 긋는 네 번째다가 짧은뜨기를 하세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고 이러면 하나가 무늬 하나가 완성이 된다. 그죠? 사슬뜨기 3코, 하나 둘세개세 코를 한 다음에 지자리다가 한길긴뜨기를 한 코만 뜹니다. 지자리다가 한길긴뜨기를 한 코만 뜨고 하나 둘세코 걷는 네 번째 짧은뜨기 이렇게 붙여주고 하나 둘세개세 코를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지자리다가 한 번을 해주고 그리고 하나 둘셋네 번째다가 짧은뜨기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니까 그 마무리가 이렇게 반달 조개 모양이다. 그죠? 반달 조개 무늬로 이렇게 떠지는데요. 끝까지 이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립니다. 하나 둘세개 지자리다가 한길긴뜨기 떠주고 그리고 하나 둘세코 걷는 네 번째에 짧은뜨기로 붙여주고 하나 둘세개 예, 이렇게 쭉한 줄을 떠가지고 완성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한쪽 소매도 이제 다 완성이 됐네, 그죠? 이렇게 똑같이 기장도 똑같고 이렇게 네, 탑다운 티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손질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